네, 오늘은 뭐 말씀한 바와 같이 양시장 모두 꽤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네. 예. 일단은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과 시황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보죠.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 좋은 날 당번을 맡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좀 안 좋을 때. 다음 당번 언제예요? 목요일이요. 목요일. 아, 근데 요새는 그 8월 중순부터 계속 안 좋아서. 네, 그죠? 네. 뭐 꼭 이제 박 차장님 네. 나오시는 날만 이런 건 아니라 네. 예, 덜컹덜컹 하는 날이 좀 있긴 있네요. 예. 오늘 어떤 게 좀 이슈였습니까? 아, 오늘 이슈는 일단은 바이오가 좀 심각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코스피보다 예.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는데 셀트리온이 장중에 10% 넘게 하락하면서 예. 업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신산업이라고 해서 4개의 지수를 만들었었거든요. 예. 총 5개죠. 배터리, 네.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이렇게 해서 이거 합친 걸 BBIG라고 해서 5개 지수를 만들었는데 오늘 뭐 BBIG 바이오 인덱스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이 내려간 이유도 특별하게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머크가 먹는 치료제 네. 지금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서 경증 환자에게 입원할 뭐 확률이 50% 낮아졌다. 투약했더니 네.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많이 올랐죠. 예. 네, 네. 머크는 올랐고. 네, 백신 관련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다른 치료제들도 뭐 그럼 경쟁 제품이 등장한 거니까 좋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화이자, 예. 로슈 이런 데도 뭐 사실 경쟁 제품을 만들고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셀트리온이 예. 레키로나주라는 이제 항체 치료제 개발하고 있었죠. 개발했습니다. 끝다고 들었어요, 거의. 예. 그렇죠. 개발했죠. 이게 지금 뭐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근데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안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는 느릴 것이다.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지금 FDA 긴급 승인 이걸 검토 중이다. 이제 머크의 치료제가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급락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뉴스가 터지니까 그냥 갑자기 아래쪽으로 그냥 폭발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겹쳤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도 안 좋았거든요. 요새 매일 비슷한 패턴입니다. 네. 바이오와 반도체 이제 양대 시장 업종이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 그렇죠. 코스닥도 뭐. 이제 IT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오만큼이나 높거든요. 네. 예. 비중으로 따지면. 근데 그 두 개가 같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후에 시간 갈수록 좀 낙폭은 줄었어요? 아니면 낙폭이 커졌습니까? 낙폭이 이제 살짝 들어올리는 한 점심 시간경에 예. 살짝 들어올리는가 싶더니 다시 네, 다시 그냥 그대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고요. 매도 주체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 6천억 또 팔았습니다. 6천억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조금 많이 팔았어요. 예. 약간의 투매성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뭐 기관은 삼성전자를 좀 샀고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을 샀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약간 수급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 네.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면서 받쳐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왔다라는 거. 오늘 뭐 뒤에 반도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반도체 관련돼서 좀 이상한 뉴스도 좀 있었거든요, 오늘. 어떤 뉴스요? 이거는 기자 출신이시니까 뭐 루머가 있다고 치고 대충 루머가 아니고요. 저는 네. 이게 몰라서 오늘 이제 어저께 파이낸셜 뉴스에서 네. 단독으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파이낸셜 뉴스. 뉴스에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제 외국 분홍색 종이고 네 예.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독 기사로 실적이 센 모양이죠. 예. 샜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지금 잠정 실적을 발표할 맞아요. 시즌이어서 원래 이제 8일날 발표하는 그렇죠. 걸로 예. 예정되어 있었는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쉬는 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전 전자공시 시스템을 막 뒤져봤는데 발표 안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나 봐요. 좋지 않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매출이 73조. 이러면 이게 역대 70조를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역대 최대치고 영업이익은 15조 6천억. 예.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2017년 7월 달에 17조였거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그거에 조금 2조 정도 밑도는 가격이지만 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뭐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다라고 뭐 오늘 보고서도 나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함께 아니 뭐 아주 큰 폭은 아닌데 함께 하락하면서 시장이 조금 부진했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달러 중반대인데 네. 뭐 이런 속도로 가면 뭐 80달러, 90달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늘도 유가 좀 강한 것 같더군요. 네. 예. 그래서 S-OIL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은 오늘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일단 OPEC 플러스가 기존에 증산하는 40만 배럴 예. 이걸 유지를 하겠다. 이제 월 40만 배럴씩 증산하고 있는데 이걸 유지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지금 수요 증가하는 거에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요. 사실 뭐 계속 요 근래에 그린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빨리 넘어가다 보니 네.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더 필요한 전통 에너지는 증산이 잘 안 되는 거죠. 네네. 증산 뭐 거기에 이제 자금도 안 들어가고 네. 그런데 사실 친환경이 그렇게 단가가 싸지도 않고. 영향을 받죠. 기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불어서 네. 풍력 발전이 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는 엄청 추워서 난방 수요가 조금 일찍 그다음에 남반구는 지금 더워서 에어컨을 아직까지 틀고 있는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뭐 수급의 미스매치 이런 것들로 석탄 가격도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네.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은 오늘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 이 금리를 건드릴 수 있어서 금리를 건드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좀 걱정들이 예. 시장에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요. 오늘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그러니까 그 태상이 보셨을 때 되게 막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막 말씀하신 대로. 근데 가장 좀 크게 작용한 거는 어느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인지 이게 아니면 그냥 다 작용한 건지. 왜냐면 이제 머크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호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 같으면 치료제 백신이 같이 뜨는 그래서 항상 제가 까칠한 이 프로는 아니 경쟁 제품이 나왔으면 긴장해야지 왜 같이 주가가 오릅니까? 이런 질문도 하기도 그랬는데 하고 그랬는데 심리적인 거죠. 냉정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차가워지긴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상승하는 추세였고 지금은 지수가 많이 좀 이제 오늘 3000선을 깨고 내려가고 약간 공포심리가 지금 나온 뉴스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거든요. 예. 머크 치료제도 벌써 뭐 한 달 전부터 뭐 언론에서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고 석탄 가격, 천연가스 뭐 유가 오르는 거 어제 오늘 일 아니었고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한 거는 벌써 7월? 7월부터 막 그랬는데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뭐 아 그래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라고 그때는 이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심리가 좋았었던 거고. 근데 지금 시장의 심리가 안 좋아지니까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매물 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뭐 외국인이 2조 팔면 괜히 2조 사버리고 밑에서 네,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코스닥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 보통 이렇게 무너지면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같이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비니까 이렇게 쑥쑥쑥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마 그 대출 규제를 요즘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 연말까지 네. 가계부채 때문에 그게 아니 부동산 대출 규제하는 게 이게 주식시장에는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전체 유동성 면에서 보면 맞죠. 집 살 때 집 팔고 그럼 집주인한테 준 돈이 한 쿠션 먹고 나면 다시 증권시장으로 돌아오고 이 유동성이었는데 아마 거기서 빠듯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환율은 어땠습니까? 보통 이게 진짜 하락인지 아닌지를 또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환율은 완전 보합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제로에 맞춰서 예. 장중에는 환율이 조금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다행스럽다 싶었는데 네. 막판에 그냥 보합으로 그것도. 맞춰서 1188원 7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여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어떤 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도 많이 뭐 저 짚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일 되게 좀 복잡한 게 이게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지금 취약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악재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오늘 장중에 좀 새로웠던 악재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하나가 또 약간 이자 지금 못했다. 그 정도인데 헝다 이제 연속 손상이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이 정도까지 빠질 이유가 있나. 그리고 오후 되니까 외국인들이 밀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냥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파는 거 보면 아 어쨌든 이제 지금 이런 악재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되기엔 좀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당장 이걸 듣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위축이 좀 계속 좀 됐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걸 굳이 좀 찾아본다면 어쨌든 일방적으로 다 모든 업종이 다 망가진 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주 경기 민감주 인플레에 반응하는 기업들은 아까 이제 외국인도 산 거 보니까 그런 업종들은 또 차별적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언택트나 바이오 기업들 시총이 너무 커요. 이 기업들이 리오프닝을 압도하고도 남으니까 오늘 이제 머크에 좀 바로 반응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경제가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는 신호탄은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진통 과정은 당연히 생기겠죠. 예. 생기겠지만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하는 걸 봐서는 뭐 약간의 또 희망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전력난 때문이든 뭐든 부품 수급이 잘 안 되는 게 또 계속 꼬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그 겪었던 경기 침체라는 건 대체로는 수요 위축 때문에 생겼던 거라서 어찌 보면 그런가 보다 불경기인가 보다 싶은데 지금은 수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숫자로는 매출 급감한 걸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 과연 시장에서든 혹은 이코노미스트든 수요가 위축돼서 생산이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진 건 불경기 맞는데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품 수급이 안 된다든가 혹은 운송이 안 된다든가 해서 결국은 세금 계산서가 못 오고 간 이 상황을 야 이거 그것도 불경기라고 생각하면 끔찍스러운 숫자 나올 수도 있는데 고민스럽다군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불확실성으로 보는 거겠죠 시장에서는. 그게 뭐 사실 공급 부족이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연초에는 그래서 뭐 사실 경기 민감주도 막 오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원래 자동차 반도체 부족만 하더라도 5월에서 6월 정도면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부 뭐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안 끝날 거다. 내후년이나 돼야 정상화될 거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수요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인플레가 무서운 게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를 좀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려고 했는데 뭐 사러 가보니까 150만 원 한다더라. 라고 하면 살려는 사람이 매수를 포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마이크론 가이던스 이야기는 뭐 송명석 연구위원 오시면 반도체 얘기할 때 좀 여쭤보도록 하고 혹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뉴스 중에 언급 못한 부분 오늘 좀 많이 떨어진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해운주가 오늘 뭐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력난이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뭐 석탄 재고가 뭐 사흘치뿐이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중국과 인도가 생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석탄 부족하니까 인도로 갈 석탄 중국이 뺏어 쓰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던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도 이제 우기 이런 영향을 받아서 뭐 자기네들 거 생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력난에 이제 공장이 멈추면 공장이 가동률이 저하될 거고 부품 공급이 차질 생길 거다. 그렇게 되면 물동량은 준화될 거 아니냐. 중국에서 만든 물건 만들어서 딴 데를 보내야 되는데 물동량이 줄어들면 이제 항만의 최선 그다음에 운송 차질이 완화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운임 하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3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좋을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사실 반도체도 그랬거든요. 반도체도 뭐 1분기 때 뭐 엄청 좋았는데 앞으로 뭐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반영을 하면서 해운 업체들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좀 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BDI 지수나 이런 거는 거의 신고가거든요. 신고가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제 항만에 대기하고 있는 배가 네. 지금 8월 달에 46척이었는데 지금 70척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더 적체네요. 예. 네,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지뢰 네. 겁먹고 오늘 좀 뭐 매도사가 좀 많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오늘 토스뱅크가 정식 출범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카카오뱅크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제 뭐 인터넷 전문은행에 거의 독식하다 K뱅크가 있긴 하지만 네.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토스뱅크가 출범하면서 지금 뭐 사전 참여한 고객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갔대요. 굉장히 대출 받으려고 번호 뽑은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로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은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제 대출 여력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좀 그 이어지는 백브리핑 시간에 좀 전해드리려고 취재를 했더니 네네. 생각보다 대출 여력이 많지는 않더군요. 그러니까 새로 은행 문 열었는데 대출하지 마 하기에는 좀 미안하니까 어느 정도만 하기는 하되 네. 하기는 하되 거의 안 하는 것처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얘기가 내려온 모양이에요. 네. 네. 오늘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일단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든 취지가 중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토스뱅크는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중금리 대출을 뭐 한 35%까지 네. 전체 이 대출에 뭐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 그리고 2023년까지 44%로 이걸 확대를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는 20%고요. K뱅크가 21%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출을 받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분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대출 조이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또 경쟁자가 생기네. 네. 라고 하면서 오늘 사실 은행주들은 나쁠 이유가 크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어제 뭐 미국도 금리가 올랐고 네. 시장 금리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은행주들은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카카오뱅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4대 시중은행도 오늘 주가가 다 약세였습니다. 네. 여미사님은 마음에 드시는 고민거리가 하나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민거리요? 이게 참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나. 아니요, 뭐 저는 이제 그 오늘 시장 보면서 느꼈던 게 참 그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올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벌써 지금 8개월째인데 제대로 된 상승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사신 기업들이 대부분 성과가 좀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실 좀 그거죠. 어렵게 좀 투자하셨는데 예. 또 나가실까봐 걱정도 좀 사실 돼요. 좀 최근에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지금이라도 현금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뭐 거기에 대해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네. 결국 방법은 그거거든요. 사실 뭐 헝다 리스크든 뭐 말씀하셨지만 전력난이든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관건은 그거죠. 저는 이제 이건 언젠간 다 해결은 된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시간의 문제니까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이제 방금 또 송명서 연구원이 오셔서 반도체 얘기하시겠지만 네. 들어보시고 삼성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지금이라도 현금을 하는 건지 기업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사실 공연불이거든요. 지금 다 물려 계시니까 근데 좀 그렇게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뭐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네. 뭐든지 한 방에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는데 얼마나 있으셨어요? 제가 16년 있었죠. 네. 오래 계셨네요. 적은 기간은 아니죠. 좀 짧았으면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하겠는데 16년이면 오래 계셨네. 뭐 하실 말씀 네. 하실 만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제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예. 분산 투자 이런 걸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주식이 다 몰빵되어 있고 예. 떨어질 때 이제 분할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팔려고 그러고 살 때도 한꺼번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대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한 10%라도 현금을 만들어놔봐라.
보험 예. 역할로. 예. 예. 이게 그렇거든요. 팔아놓고 내일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 걱정 때문에 못 파시는 거거든요. 손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런데 팔아놓고 올라가면 남아있는 주식 올라가는 그렇죠. 걸 보람으로 네. 삼고. 네. 그리고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정 비용, 일정 부분 이제 리스크에 대한 예. 비용을 지불했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팔아둬야 하는 이유는 뭐인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뭔가 시장의 심리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심리를 자꾸 자극하는 뭔가 이 뉴스들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세요. 좀 전에 여미사님은 뉴스의 흐름은 긍정적인 건 아니나 이게 다 뭐 해결 못할 일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이게 투자자들이 못 기다리는 건 이건 그냥 심리의 문제인 것 같다는 쪽의 해석이셨어요?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뭐 동감합니다. 그게 사실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9월 말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말까지는 조금 흔들릴 거다. 네. 왜냐하면 헝다 사태도 이자 지급을 달러 이자 지급 이제 유예되는 기간이 23일까지거든요. 10월 23일까지. 예. 근데 부채 한도 협상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도 옐런이 못 박은 거는 10월 18일이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뭐 삼성전자 실적 이런 거 다 이야기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거의 픽스되는 기간이 한 뭐 셋째 주 넷째 주거든요. 이제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피크아웃 논란 이런 것들은 실적을 한번 보고 나면 실적을 보고 나면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올해 하반기 정도엔 해결이 될 텐데 심리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냥 한 방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울고 싶었는데 뺨을 딱 맞은 격이라서 그래서 뭐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뭐 3000도 깨고 내려갔고 중요한 지지선 이탈선 다 깨고 내려갔는데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그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거든요. 역선택이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네요. 자, 오늘 뭐 뉴스는 대체로 다 전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제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잠시 후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요즘 왜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은 조금 덜 받는 쪽입니까 우리가 혼자 따로 떨어집니까? 아니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제도 네. 뭐 미국 시장 별로 안 좋았고. 네, 2%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선물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선물이랑 그렇게 또 본장하고 네, 연결도 네, 안 되잖아요. 본장하고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참 미국 투자자들도 똑같은 이유로 불안한가 봐요.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접하고 있는 거시경제 인덱스들이나 뉴스들이 생소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듦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슷한 뉴스나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 살펴보면 잘 없는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뉴스들이라 아마도 조금 더 과잉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근데 미국 같은 있네요. 경우는 진짜 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또 상황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재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편한 위치면 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조그만 악재도 이제 민감하게 좀 주가들이 요동치는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미국도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빅테크 기업들 많이 사셨는데 네. 어제 오늘도 보니까 미국 증시가 사실 다우나 이런 거 보면은 민감주들은 괜찮았어요. 뭐 GM, 포드도 올라가고 빅테크 주들이 다 급락을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노출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물가가 좀 올라가고 하는 게 빅테크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텐데 이미 빅테크가 그렇죠, 사실은. 꿈을 먹는 주식 종목도 네. 아니다 보니.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런 네, 불안이 오히려 더 작용을 결과라고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좋지 않은 날 그래도 나오셔서 장 떨어지면 오른 발걸음이 좀 무겁죠? 아, 그럼요. 네. 평소보다 고생을 두 배 더 하신 한국투자증권의 박희정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